보호마님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 50만원 장기요양 등급 받기 어렵나요? 부모님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급여 50만원 받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65세 이상은 일단 누구나 어르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한테요? 아니에요. 보험사에? 아니에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시면 두 분이 나와서 점수를 매겨 장기요양 등급을 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고양님. 보호관님, 제가 급여 상해든 질병이든 치매든 원인을 불문하고 불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사에는 치매만 있는데 명은 중대 사고든 중대 질병이든 중대 치매든 여러 가지 위해서 혼자 볼일을 못 볼 때 일상생활에서 어떤 간병이나 누가 있을 때 이런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이요. 모든 장기요양 등급이 아닌 치매로 등급을 받아야 제가 급여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요? 아니에요. 치매 등급은 5등급이고요. 4, 3, 2, 1등급은요. 치매든 아니면 중대한 사고든 중대한 질병이든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못할 때 45점에서 51점까지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 받으시고 4등급은 점수가 올라갈수록 최고 95점 이상은 1등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월 생활비 받는 제가 급여 50만원은요 최하 5등급만 받아도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가입을 하고 있답니다. 자, 아폴로님, 66세 저희 어머니 암통원신데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고지사항이 머리 쪽만, 암이든 내질환, 신장이든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정신까지라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 지금 해당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신청 중인 분들은 가입이 거절이에요. 그걸 머리 쪽으로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